딸기입니다. 오늘도 반갑습니다. 네, 또 데리고 나왔지요? 아주 이쁜 아이. 이렇게 보시면 분지도 하고요. 이렇게 변이도 오고요. 이렇게 꼭 요 입장 꼭 호빗땅이처럼 이렇게 생겼고요. 와, 얘 금이거든요. 근데 가지고 나오면서 생각이 안 나는 거 이름이. 얘를 이제 지져봐야겠어요.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너무 예뻐가지고. 근데 이 풀분이 12cm 정도 될 거예요. 여기 심었을 때는 이 화분에 안 찼을 겁니다. 그쵸? 이 상태로 이렇게 심진 않았을 거예요. 이 화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으니까 심었을 거고. 네, 이렇게 물 주고 약 주고 키우다 보니까 와, 변이도 오고요. 뭐 분지도 하고요. 금인데요. 얘가 아직 금기는 없습니다. 근데 지금 생장점을 가까이 보면 금기도 약간씩 보이고 있어요. 네, 너무 좋은데요. 그래서 요 아이를 또 제가 그냥 모른 척을 할 수가 없어서,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분갈을 했습니다. 화분에. 아, 세상에나. 어제 일요일 날 저녁에 또 퇴근하기 전에 물을 줬거든요. 근데 이렇게 또 금세 말랐습니다. 요 아래쪽만 약간 축축한 느낌은 있어요. 근데 위쪽은 다 말랐고요. 홍보크가 이 강마사 산마사가 물을 아주 쭉쭉 빼주고 있어요. 아우,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요즘 예뻐지기 시작한 아이들도 있고요. 이제 이미 이뻐진 아이들도 있고 그렇거든요. 근데 얘는 예뻐지고 있었나 봐요. 지나갈 때 한 번씩 보기는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많이 예뻐지고요. 이렇게 얼굴도 굉장히 커졌어요. 어제 이제 물을 먹고 좀 빵빵해졌을 수도 있어요. 이렇게. 저희는 매주 일요일마다 물을 주고 있거든요. 이제 물 주고 약 주고 이제 또 해야 되겠죠. 여러분께서도 이제 우리 다육 키우실 때 이제 물 주고 약 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.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이제 물을 제때 주어야 또 애들이 이제 먹기도 하고 이제 영양분 섭취도 하고 그러고 이제 약을 줘야 흙 속에 있는 균들을 잡아줄 수가 있고요. 물을 자주 물을 주는 틈을 딱 지켜서 주시게 되면 깍지도 없어요.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, 많이 생기진 않더라고요. 물만 이제 제때 줘도 네, 요 아이들 성장하는 데는 괜찮더라고요. 물만 제때, 약만 제때 주셔도 이렇게 아름다운 네,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아, 변이가 좀 많이 오고 있네요.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변이가 오고 있고요. 입장 변이가 좀 심한데요, 이 아이는. 아, 멋있습니다. 이제 금빛만 제대로 올라와 주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. 이 아이를 어떤 화분이냐면요. 제가 멀로철화 이후로 화분을 가지고 올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너무 크지 않게 하려고. 네, 멀로철화가 참 예쁘게 좀 또 그냥 자리 잡을 것 같아요.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뿌리를 조금 네,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. 새뿌리 받게끔. 네. 됐습니다. 이 화분입니다. 제가 플래시 라이트랑 또 뭐 심었었죠? 네, 가보면 알겠지만. 네, 심었었죠? 이 화분. 네, 마지막 화분입니다. 얘 세 개가 있었거든요. 색깔별로. 이거를. 이름 모를 금. 이거 찾을 수는 있어요. 이름을 찾을 수는 있거든요.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. 제가 이름을 찾아가지고. 네. 이제부터는 이름표를. 네, 분갈이 한 아이들도 이제 이름표를 네, 꼬박꼬박 잘 써놔야겠어요. 이름표가 없으면 잘 알고 있던 것도 한순간 이렇게 생각이 안 납니다. 그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. 그게 자꾸 생각이 안 나요. 생각하고 있던 애가 네, 이제 이 화분이요, 앞뒤가 없어요. 이
뭐 그림이 있다던가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얘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잡아서 심어도 됩니다. 아, 이게 입장 변이들이 오니까 참 멋진데요. 이렇게 중 여기 딱 중심을 잡아가지고 네 이걸 넣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빨간색하고 자주색하고 섞인 색깔 뭔 색깔이요? 그런 색깔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네. 흙을 채워주고요. 네, 금 색깔도 나오고 분지도 되고 색깔도 이제 예쁘게 물들고 하면은 아, 그래도 뭐 굉장할 것 같은데요. 여기 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다져주세요. 그래야 된답니다.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하는 거래요. 물도 좀 많이 주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.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흙이 쑥쑥 들어가요, 이런 데가.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분갈이 하실 때 흙을 좀 많이 채워주시고요. 또 이제 물한두번 정도 줬을 때 복도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됩니다. 황마사, 산마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물 마름이 너무 좋아요, 이 흙은. 어제 물을 줬는데도 네, 이쪽은 거의 다 마르고 뿌리 쪽만 조금 물이 남아 있습니다. 괜찮은데요? 너무 좋아요. 얘를 이제 바로 마사 넣어도 되겠어요. 무슨 금이더라? 세 글자였는데 얘가 세 글자 금이거든요. 분갈이 한 아이들인데 이름표를 다 적어가지고 꽂아 놓으려고 합니다. 어떤 분께서는 그 날짜까지 다 적어 놓으시더라고, 이름표에. 날짜까지는 어렵고 저는 이렇게 달 8월 달이잖아 지금요. 8월 달 이렇게 해서 이름표를 적어 놓을게요. 화분하고 딱, 네, 사이즈는 딱 좋습니다. 마사도 잘 넣어주고요. 예쁘네요, 이게. 우리 이름 모를 금, 요 아이, 물주러 함께 가실게요. 네, 요 아이도 이렇게 물을 주겠습니다. 플래스 라이트, 르누아르, 이렇게 화분 세 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르누아르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색감이? 와, 예쁩니다. 네, 플래시 라이트도요, 이제 활력을 받은 것 같아요. 아, 짱짱해졌습니다. 이 아이는 SP 금. 이름을 찾아서 붙여 놓을게요. 다음에 보실 때는 아마 이름 있는 아이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화분도 쉽게 해주고. 이렇게 있으니까 참 이쁜 것 같아요. 화분이 세트로 있을 때더 예쁘지 않나요? 봉황. 애교소 봉황입니다. 예뻐라. 이상한 소리가 들리죠? 이렇게. 이렇게 이쁜 아이들과 있으면, 네, 입과 입이소가 번지죠. 아이들이 이제 이뻐지고 있으니까 제 마음도 예뻐지는 건 아니고, 네, 그냥 좋은 거죠. 마음도 이뻐져야 하고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소인대 금 같은 아이는 이렇게 수시로 물을 주시면 돼요. 그러면 이렇게 더 예뻐집니다. 사탕금도 그렇고요. 사탕금도요, 나날이 이뻐져요. 근데 또 공동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. 물을 더 줘야 하나요? 참 얼굴이 이렇게 이쁜데요, 말이죠. 그렇죠? 옐로 옐로. 정말 땅땅해졌어요. 이렇게 이쁜 아이들과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.
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